2020년 4월 13일 아침 1시, 새벽 1시 14분입니다. 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1830 정도면 고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코스닥도 그렇고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좀 떨어졌을 때 조정 왔을 때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 추매했던 건 계속 매도하면서 현금도 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 4월 정도에 한번 호재거리가 있는 것들은 좀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 4,700원, 800원대에 이제 매수해서 5,000원 초반 정도 매도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좀 일단 6,000원 정도 한번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는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예측할 수는 없는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특별히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그 추세를 본 다음에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에스텍스 중국 같은 경우는 요날 그 에스텍스 전에 올라갔을 때랑 좀 비슷하게 요날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날도 올라가겠구나 싶은 딱 그 촉이 왔습니다. 와서 사실 1600원대 사고 싶었는데 좀 애매해서 안 샀고 1800원, 1900원대 좀 매수를 좀 제법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2000원 넘었을 때 이제 매도하고 다시 1900원 초반대 이때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요날 다시 매도했고요. 그리고 일단 특별히 매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잠깐 대기 상태로 남겨놓은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TX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도 추세 좀 보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갑자기 빵 터졌죠. 제가 이때 추매 그때 좀 해놨던 거를 요날 좀 팔았습니다. 일단 VI 떴을 때 팔고 요날은 마지막 날은 따로 손은 대진 않았고 일단 추매했던 것만 이제 털어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산이죠 HDC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좀 가격 좀 깎고 좀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면 제가 매수 장기로 봤을 때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단기로는 좀 높은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단기로 하실 분들은 좀 조정 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도 좀 올랐죠. 키스트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엔터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날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초록뱀은 거의 상한가 갔었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IHQ 같은 경우도 좀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중국 한알령 해제 네 그 좀 기대감으로 해서 2,500원대에서 한번 걸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뚫어버렸죠. 네 좀 일단 4월 말일날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특별히 매수는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거래 정지될 때까지는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정도 왔으면 추매했던 게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매도해도 괜찮아요. 3,000원 넘었을 때도 되는데 뭐 지금 가격도 저항에서 살짝 넘어왔기 때문에 좀 꺾일 확률은 있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은 저번에 1450에 매도하고 일단 냅두고 있는데 한 1800 한 요 정도가 제 평단이에요. 1840 정도 되는데 평단이 오면 팔지 말지 좀 고민됩니다. 일단 2,000원 정도까지는 운 좋으면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증시가 좀 조정이 올 것 같아서 아마 1,800, 2,000원까지는 못 찍을 확률은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도 그냥 대기 상태고요. 푸른 기술은 이제 매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네 지금 특별히 나중에 북한 테마주 나오면 무조건 급등 나오겠지만 굳이 지금 가격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흥국화지유비는 4만원까지
거의 5만원 찍었죠. 전에 말씀드렸던 거의 5만원 정도는 거의 안 가고 대충 요 정도까지는 예, 가는데 요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을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 25,000원에 팔고 특별히 보고 있진 않은데 원래 정상적인 패턴으로 보면 이제 몇 번 더 한두 달 안에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좀 빠져주고 있고요. 좀 적정가 오면 다시 매수하시면 되겠죠. 경남제약은 전날 수익권 잠깐 찍었다가 지금 약간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여기도 뭐 코로나랑 살짝 엮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BTS 레모나 판매 힘입어서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기는 좀 높아 보이죠. 한 요 정도 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길제지 같은 경우는 5,600원 한번 찍었죠. 이때가 이제 저항이었죠. 6,000원 여기가 최종 목표였는데 여기까지는 안 왔고 5,600원 와서 5,600원에서 700원 사이에 100만원 남겨놓고 일단 다 매도했고요. 다시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요일도 했었네요. 목요일도 5,500원, 5,510원에 매수를 좀 했고요. 요날도 매수를 또 했습니다. 5,300원 정도에 일단 매수 정도 했는데 조만간 이제 IR이죠. 기업설명회 4월 말일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급등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5,000원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5,000원 아래가 안전빵인데 일단은 5,600원대는 다시 찍어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계속 매수를 할 건데 5,000원 아래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이 매수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좀 많이 들어갔는데 평단도 5,300원 딱 이 정도 됩니다. 헬릭스벤스는 지금 뭐 매도하기도 딱 좋은 구간이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좋은 딱 그 시기인데 네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내려왔을 때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IHQ 같은 경우도 요날 좀 거래량 좀 터졌죠. 예, 엔터주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건데 뭐 디즈니 쪽 테마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한 1800에서 2000 정도 이 정도 오면은 이제 매도 조금 할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넓게 보면 한 최소한 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집하면서 계속 팔고 사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집만 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뭐 요런 장에서라도 몇 프로씩 계속 수익 낼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기계가 요날 좀 거래량이 살짝 터졌어요. 이날 그 이낙연과 황교안 후보 토론의 날이었는데 조국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 최근 지금 선거 전에 다시 조국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테마로서 이제 급등 나올 확률은 있어요. 보통 이낙연 테마주 같은 게 좋긴 하죠. 그쪽이 더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좀 높기 때문에 그쪽이 좀 유리하나 거기는 이미 고점이고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 후보 관련주도 이미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히려 황교안 후보보다는 그쪽이 더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민주당이 이겼을 때 급등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좀 내려와서 시작한다면 조금 더 매집을 해서 이제 터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진 않았고 일단 좀 조정 왔을 때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CU메디칼과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테마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굳이 계속 들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만원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의미가 없고요. 이제
CU 메디칼과 인트로 메딕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을 때 팔면 됩니다. 그냥 네, 나중에 다른 호재가 있죠. 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저점에서 이제 잘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JST나는 뭐 특별히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뭐 순항 중이네요. 네. 수성은 제가 1030에 그때 매수를 했는데 1020-30 이때 매수를 했고 제가 1270-80 요정도에 매도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이유는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지금 지분이 들어왔는데 뭐 예전에 작전주 같은 거 좀 구경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전할 때 보통 여기 주식이 증권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급등 확률은 제법 높겠죠. 일단 상상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근데 일단 혹시나 해서 최근에 또 상상인 물론 조국 관련 수사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 은행 검찰 수사가 들어갔어서 일단 전량 매도했습니다. 급등 확률은 많다고 봐요. 네. IG비전은 3000 초반 이때 좀 매수를 했고 지금 뭐 3200, 3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민주당 총선 쪽 공략주인데 와이파이 무선 와이파이인데 플러스해서 그 교육 관련주 있죠. 요즘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어서 좀 뭔가 엮여서 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일단 10주밖에 안 샀습니다. 10주밖에 안 샀는데 좀 더 조정이 오면 그때 다시 살 것 같고요. 일단 총선 전에 이후에 좀 급등 확률은 좀 제법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